네, 2차 전지 관련주 그 중에서도 전해액 관련 이야기입니다. 이 전해액 관련주들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분석들이 최근 나오고 있죠. 이로 인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3분기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큰데 아직도 주가는 바닥이라는 겁니다. 최근 뜨거운 전해질 기업들 앞으로도 좋은 흐름 이어갈까요? 대표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2차 전지 관련주 그 중에서도 전해액 관련주 이야기입니다. 최근 기사들만 봐더라도요, 그 전해액 관련주들이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라면서 기업들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쨌든 저희가 현대차 정의선 회장에 대한 이야기도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자동차에 대한 낙수효과, 2차 전지 전해액까지도 좀 퍼질 수 있는 걸까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순환매 흐름이 잘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까지도 순환매 흐름이 생길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소재라고 하면 네 가지죠. 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인데 이 중에 전해액은 2차 전지 소재 전체 이 사용량 중에 약 1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에너지 밀도라든지 수명이라든지 안정성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라고 보시면 좋고 이 전지의 성능 자체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에 갤럭시 노트 7의 이 화재 폭발 사고로 인해서 액체 상태인 전해액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차 전지에 사용되는 전해액에 뭐 순도가 떨어진다든지 금속성의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든지 뭐 극소량의 수분 등이 함유가 됐을 때 조금 변형이라든지 전지의 변형 그리고 화재를 일으킨다라는 위험성이 조금 야기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뭐 높은 이온 전도 그리고 전기 화학적 안정성, 전극과의 상용성, 낮은 응고 고점 등의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것들이 전해질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중대형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높은 투자 비용 그리고 고도화된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 자체가 높습니다. 해서 전해액 사업 역시 앞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이 규모 경제에 따라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해질 관련 사업들이 현재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2차 전지 시장 당연히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시면 좋고요. 앞으로 이제 4대 소대 종목군들 중에서도 양극재, 음극재에 이어서 순환매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실적에 네.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이고 뭐 전해질 쪽에서는 앞으로 이제 3분기 이후부터는 이 중국의 봉쇄 조치가 점차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이제 실적적으로 개선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6불화 인산리튬 가격도 안정화를 찾게 되면서 전해질 관련 기업들 뭐 첨보라든지 엔캠이라든지 동화기업들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첨보, 뭐 엔캠, 동화기업 후성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네. 네, 어떠한 기업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그중에서도. 첨보를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의약품 소재를 만드는 정밀화학기업입니다. 1분기 호실적도 기록을 했고 3분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불화 인산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차세대 전해질인 F전해질에 대한 매출 비중을 확대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첨보는 2026년 말까지 이 캐파를 3만 7천 톤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기대감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첨보를 전에 기업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한번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2차 전지 네. 양극재 기업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지금 시가총액을 네, 탈환을 했습니다. 네. 뭐 코스닥의 대세가 네. 이제는 뭐 LNF, 에코프로비엠 네. 이렇게 2차 전지주들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뭐 불과 뭐 4, 5년 전만 하더라도 네. 그때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대세였었는데 지금은 뭐 2차 전지들이 대세가 된 것 같고 성장성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 네. 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 성장주에 대한 어떤 투자 우려는 아직은 있겠지만 뭐 앞으로의 업황 기대감에 종목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2차 전지는 사실 전기차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방산업 확대에 따라서 성장성도 유효하고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연기관 없이 전기차로 안정적으로 시장이 바뀌는 모습들 여기에 따라서 뭐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양극재 음극재 지금처럼만 긍정적인 모습 보여준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전해질이라든지 분리막 쪽으로 순환매 흐름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따라서 낙수효과까지 기대를 해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든의 방한 이야기부터 2차 전지 그 중에서 전해 관련주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다른 기업들까지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테스타 자산관리 기성아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슈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